이번에 만나볼 공연은요, 색다른 트렌드의 국악 아트를 선보일 국악밴드 동화의 공연입니다. Now let us introduce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band called 동화. They'll perform somewhat special that's different from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made into a fusion art. 네, 무대에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향해서 네, 사인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많은 역사적 의미를 담은 공연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네. 뮤지컬 갈라쇼도 만나봤고요. 또 전통 무용과 그렇죠. 네, 무술이 함께한 태권도가 함께한 공연도 만나봤고요. 국악 공연을 만나볼 생각하니까 또 굉장히 설렙니다. 이런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우리 전통 문화를 사실 만나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송파구에서 이렇게 큰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또 아까 일본에서까지 그 재즈밴드가 네. 오셔서 이렇게 공연을 해주셨잖아요.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송파구가 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네. 아이들도 눈에 띄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국악의 매력에 푹 빠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분들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색다른 트렌드의 국악 아트를 선보일 국악밴드 동화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